SBC. 올해 유난히 잦은 가을비와 포근했던 날씨로 출하를 앞둔 배추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배추 뿌리가 썩어 들어가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빠들 육아휴직을 권장하기 위해 현금을 주자는 제안이 청주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형평성 문제 등 따져볼 게 적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속으로만 그렸던 놀이터가 한 초등학교에 생겼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꿈의 놀이터를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충북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공동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제조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수익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어제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9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4명, 충주 19명, 제천 2명, 단양 1명, 음성 9명, 증평 2명, 보은 1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7,452명, 충북 누적 사망은 81명입니다. 올해 유난히 잦은 가을비와 포근했던 날씨로 출하를 앞둔 배추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날씨에 배추 뿌리가 썩어 들어가는 무름병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일주일 전 수확 예정이었던 청주의 한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배춧잎은 온통 누렇게 말라버려 성한 배추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배추도 손을 대면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무름병에 걸려 배추 밑둥이 썩어버린 겁니다. 절임 배추는 아예 그냥 포기 상태입니다. 이제 속도 상하고 뭐 배추 썩어가는 거 뒤다 봐봐야 아예 나오들 않으셔요. 주변의 다른 고랭지 배추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수확을 포기한 농가가 속출하고 그나마 수확하려고 손을 댄 밭에도 절반 이상의 배추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져 쓸 수 없게 되면서 수확을 아예 포기한 겁니다. 병이 왔으니까 김치공장 이런 데는 상품 가치가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따가는 거지 지금. 저쪽으로 가면 하나 쓸 거 없어 지금. 원인은 가을 장마입니다. 가을 배추속이 본격적으로 차야 할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강수량은 64.6mm.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배 이상 많았습니다. 강수일수도 지난해엔 하루였는데 올해에는 9일에 이릅니다. 하루 건너 하루꼴로 비가 내린 데다 기온은 지난해보다 3.5도, 평년보다는 5도 가까이 높다 보니 세균성 질병인 배추 무름병에 걸린 겁니다. 고온 다습화 환경이 지속되어 배추 무름병 피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용 약재를 안정사용 기준에 맞춰 살포해 주시고 재배지 배수와 청결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부 계약재배 상인들은 농가의 관리 소홀로 병충해가 발생했다며 계약금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어 배추재배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충북에서도 총파업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조합원들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청주체육관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도청까지 2.1km 구간을 도보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참여 인원만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청주시는 이들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이미 집합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또 오늘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어길 경우 집회 주최 측과 참여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오늘 하루 교육공무직 총파업으로 급식과 돌봄 등의 일부 학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 대체 인력 투입을 금지하고 학교별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통합 돌봄을 실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급식실 종사자나 돌봄 전담사 등 충북 도내 교육 공무직 5,700명 가운데 충청북도 교육청이 파악한 실제 파업 참가 인원은 26.8%인 1,525명입니다. 육아는 엄마, 아빠가 함께 할 몫이라며 최근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권장되는 분위기인데요. 청주에서는 지자체가 현금을 줘서라도 아빠들 육아휴직 좀 보내자는 제안이 의회 공식 안건에 올랐습니다. 심춘마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시가 돈을 풀어서라도 아빠들 육아휴직 좀 보내자는 제안이 의회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박완희 의원 발의로 66회 청주시 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고 낯선 조례를 마주한 복지교육위원회는 당장의 가부 결정을 미루는 계속 심사를 결정했습니다. 계속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거 없으므로 직장 때문에 육아 못한다는 직장인 아빠들의 육아 휴직을 유도하기 위해 청주시가 월 30만 원씩 석 달을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직 남성 육아 휴직이 적은 건 사실 눈치 때문에 못 쓰는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아빠가 휴직하면 가게도 적잖이 타격이라 못한다고 하니까 일부라도 보태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부족하지만 작은 지원의 씨앗을 통해 편견이 아닌 자연스러운 더 나아가 너무도 당연한 사회적 분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당장 똑같이 세금 내고도 혜택에서 제외되는 비직장인 아빠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을 일해도 안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별정 우체국 직원분들도 제외 대상일 거고요. 그런 아버지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혹시 공유해 보셨어요? 시 재정에 준 부담이 청주시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공식화해 쉽게 날 결론은 아닙니다. 발의자는 지난해 청주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450명을 근거로 4년간 16억 원을 추계했는데 청주시는 이보다 3배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평균 증가율이 한 35%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 증가 추세로 한다면 저희는 한 4년간 한 49억 정도 내지는 50억.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조례는 지난 2018년 서울 서초구를 시작으로 현재 15개 기초 지자체에 제정돼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고교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 운영비가 학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 강득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과학고의 학생 1인당 교육과정 운영비는 532만 3,900원으로 일반고 94만 2,500원보다 5.6배 많았고 체육고는 5배, 예술고는 3.2배 많았습니다. 교육과정 운영비는 교구나 기자재 구입, 교육활동 경비 등 학생 교육에 직접 쓰이는 비용입니다. 강 의원은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자라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18세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충북 지역 선거교육과제를 짚어보는 토론회가 충북참여연대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창국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와 충북교육청 장학사, 충북선관위, 청소년 학부모 등이 참여해 청소년 선거교육 진행과 보완점 등을 논의했습니다. 모의 선거를 통한 교육 사례와 효과를 공유한 참석자들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참정권 교육,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선거 교육 체계 마련 등 개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놀이터에 그네가 더 많으면 어떨까? 미끄럼틀은 좀 더 재밌을 수 없을까? 이런 어린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된 놀이터가 충주현 초등학교에 마련됐습니다. 어린이가 직접 만든 놀이터는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에서도 실현되고 있는데 아동 친화 도시를 만들겠다는 지자체들 눈여겨볼 만합니다. 허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쉬는 시간 전교생이 우르르 몰려나옵니다. 새 놀이터를 만나는 첫날입니다. 여러 명이 함께 탈 수 있는 대형 그물 그네부터 3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호기심과 모험심을 자극합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의 새 공간, 뉴스페이스 사업을 통해 도내에선 처음 선보이는 학교 내 나무 놀이터. 기존 철제 놀이터에서 벗어나 사계절 이용이 쉽도록 모든 시설 뼈대는 나무를 활용했습니다.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고 겨울에는 또 반대로 너무 차가워서 놀이터를 바꾼다면 제발 만질 수 있고 언제 가서도 놀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좀 해달라.
남은 놀이터는 학생들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습니다. 주축이 된 학생 동아리가 전교생의 의견을 모았더니 철봉 같은 운동 전용 기구보단 좀 더 높고 재미있는 모양의 미끄럼틀, 많은 그네를 원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줄이 엄청나게 길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네 양을 조금 설치를 많이 해달라는 의견도 많았었어요. 아이들이 흙 밟을 시간이 없으니 흙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흙하고 좀 친해지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재미있게 이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많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놀이터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작은 민주주의를 배웠습니다. 전체가 원하는 거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생각하는 게 친구들이 어떤 거를 원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 친구들이 재밌게 놀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도 좀 많았긴 했는데 그게 약간 잊혀진 것 같아요. 어린이가 직접 만든 놀이터는 학교 담장을 넘어 지역 곳곳에서도 기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을 연 경남 창원형 놀이터 1호. 지역 주민 참여단의 의견을 모아 놀이터를 세울 공간을 정하고 놀이터도 주민과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지자체는 지역 놀이터 기획자와 활동가를 양성하는 등 놀이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어린이 놀이터 조례를 만들어 이젠 3호 놀이터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낮은 짚라인과 깊은 모래사장, 물놀이장까지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된 진짜 놀이터. 인구 소멸 위기 속에 아동 친화 도시를 말하는 수많은 지자체에 숙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아리향, 청원생명, 금강보고, 지역별 농특산물에 붙는 공동 브랜드인데요. 충북에서 생산된 화장품에도 공동 브랜드가 생겼습니다. 이름만 같이 쓰는 게 아니라 각 기업들이 품질 관리 등 화장품 제조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에서 그 결과물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중소기업은 충북에만 200곳이 넘습니다. 대기업 못지않은 품질로 제품을 생산하지만 이름 알리기가 쉽지 않고 업체별로 만들 수 있는 제품 가짓수도 많지 않다 보니 한 업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시장에 자리 잡는 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각 기업들이 자기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할 경우에는 마케팅하는 비용, 그다음에 제품을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류 비용, 제조 원가 비용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충북 화장품 공동 브랜드 순수함 또는 어린아이를 뜻하는 샤비입니다. 화장품 분야별로 특화된 청주와 음성지역 5개 참여업체와 충북화장품산업협회가 브랜드 기획부터 품질 관리, 디자인 개발 등을 함께 했습니다. 블라인드 선호도 테스트를 거쳐 어떤 회사가 어떤 품목을 맡을지 정했고 업체별 특성을 살린 에센스와 크림, 세안제, 미스트 등 10가지 제품이 탄생했습니다. 2016년 한 차례 추진하다 예산 문제로 중단됐던 공동 브랜드 사업은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지원을 통해 부활했습니다. 마케팅이 강화되고요. 또 제품에 대한 신뢰성 확보도 있고 또 나가서는 수출력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참여 기업을 추가하고 제품을 늘려 품질을 인정받는 화장품 브랜드로 만든다는 계획. 화장품 공동 브랜드를 먼저 만들고도 수익 배분 문제로 논란이 된 다른 지역 사례와 달리 처음부터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특정 업체가 만든 제품이 인기를 끌 경우 그렇지 못한 업체가 대여를 이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회가 중립적 입장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브랜드 소유권 자체도 이제 충북화장품산업협회가 보유함으로써 기업들한테 골고루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북 공동 브랜드 샤비는 오는 23일까지 청주 오송역과 공식 누리집에서 동시 진행되는 오송 화장품 뷰티산업 엑스포에서 첫 선을 보였습니다. 엑스포에서는 샤비 외에도 충북 화장품 기업들이 생산한 각종 제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최신 동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괴산 문광면 양곡저 수지를 따라 400m에 걸쳐 조성된 은행나무길이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나무길 축제는 열리지 않으며 대신 양곡마을에서 로컬푸드 장터가 열립니다. 마을 농민들이 직접 수확한 과일과 채소 등을 판매하며 다음 달 14일까지 운영합니다. 문광 은행나무길은 1977년 양곡리 마을에 김한인 어르신이 은행나무 200그루를 기증한 것을 계기로 조성됐습니다. 마을 경로당 노래방 기기 납품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영동군 의원 등 3명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을 통해 영동군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탄핵 혐의를 받는 영동군 의원과 의원 남편, 업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경로당 80여 곳에 기기를 납품해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정책협의체가 발족했습니다. 경찰과 교수, 기자,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경찰 부패, 비위 감찰 활동 강화, 내부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등 청렴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주요 부패 사건 재발 방지책 마련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협의체 관계자는 도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도민들의 정책 참여를 높여야 한다며 협의체 발족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충북대에서 성비위 징계를 받은 학생 수가 전국 국립대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조사한 11개 국립대 학생 징계 현황을 보면 충북대는 지난해 15명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아 가장 많았습니다. 전북대가 4명, 서울대와 경북대 각각 3명, 부산대 2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유별로는 학과 단톡방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주고받은 13명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아 가장 많았고, 다른 학과의 2명은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7대 충북도립대 총장에 공병영 현 총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도립대가 추천한 공병영 현 총장과 송윤섭 전 충북농업기술원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총장의 내정을 확정했습니다. 공병영 내정자는 대학 기본역량 1주기 평가에서 부실대 명단에 올랐던 도립대를 2, 3주기 평가에서 양호한 대학으로 바꾼 성과와 교육행정 경험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지급하는 소상공인 응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충주시는 응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생기지 않도록 애초 마감 기간보다 20여일 늘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오늘 8월 5일 이전 충주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면 됩니다. 사업장마다 30만 원이 지원되며 지금까지 14,400곳이 신청했습니다. 2021 영동국제민속축제가 오는 22일부터 4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 6개국의 전통 음악 공연단이 참여해 전통 공연 시연과 국제 학술 행사 등을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송출합니다. 전통 공연은 사흘 동안 매일 오후 5시에 시작해 실시간으로 약 1시간 방영되며 국제 학술 행사는 23일 오후 3시에 방영합니다. 영동구는 국악 콘텐츠와 각국의 전통 음악을 한자리에 모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가 본청은 물론 소속 사업소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안내 멘트를 하고 전화 민원 응대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제천시 지부와 협의에 따른 것으로 제천시와 노조는 점심시간 중 민원 전화는 법률상의 공무원 휴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민원 안내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며 관공서 점심시간 휴무는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원 담당 부서에 한해 단순 방문 민원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길고양이 개체수가 급증해 청주시가 이례적으로 추가 중성화 사업에 나섭니다. 뉴스데이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